오늘 이 김용진 후보를 지지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천의 문화예술의 광대로서 또랑광대로서 전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장과 공연장을 다니면서 민심을 달래고 풍자하고 즐겨주고 있는 우리의 광대 이일규님을 모셔서 여러분에게 시원한 김용진에 대한 애창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거북아 거북아 돌아라 백석 거북아 돌아라 천석 거북아 돌아라 만석 거북아 돌아라 거북아 거북아 돌아라 이천 거북아 돌아라 500조 거북아 돌아라 용진 거북아 돌아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역에서 거북놀이를 하면서 장원읍민 여러분 또 이천시민 여러분 누구라도 부르면 한나라에 달려가서 여러분들과 얼싸안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광대 이일규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우리 서로 따뜻하게 눈길 마주치면서 가까이 서서 인사도 나누고 정답도 나누는 그런 마음 그리고 반갑다고 얼싸안는 마음 손 한번 맞잡는 마음 이런 마음들도 꺼려지는 요즘입니다. 다행히 우리 중앙정부와 그리고 경기도의회 이천시 이천시의회 등 당국자들이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원읍민 여러분들이 다같이 한마음으로 우리 통일된 마음으로 이 재난에 대응하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방심하지 말고 굳비 늦추지 말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충분히 하면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서로 얼싸안고 얼굴에 침 튀기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 수 있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북놀이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저 장원에서도 거북놀이 많이들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녀노소가 다 같이 모여서 이 풍장 농악도 치고 하면서 신나게 놀아지키는 것이 바로 이 거북놀이입니다. 제가 그때 이 거북놀이를 하면서 이 수천 년 동안 우리 이천 바닥에서 거북놀이가 어째서 행해졌으며 왜 주인공이 하필 이 거북놀이의 주인공이 하필 이 거북이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거북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우선 이 물을 관장하는 신령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에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을 관장하는 그런 동물이 됐지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많아도 피가 너무 조금 와서 가뭄이 들어도 그리고 어느 한 군데로 물이 쏠려설랑 거기서 고인물이 되면 반드시 썩습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 512조 약 5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돈이지요. 이 500조 이 500조를 그야말로 주물렀던 그야말로 기획적으로다가 우리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김용진 후보 아니겠습니까? 돈도 써본 놈이 쓸 줄 안다고 이 500조 나라 예산을 우리 시민들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장마도 들지 않고 가뭄도 들지 않고 고인물이 돼서 부정부패 썩는 물이 되지 않게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누굽니까? 바로 500조의 사람이 김용진 아닙니까?
거북이 하면 저는 오래 사는 장수하는 동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이제 현대사회는 오래 살기만 해서는 소용없어요. 그렇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그리고 이런 복지정책을 앞으로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정책, 이런 복지정책은 아마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예의 바른 사회, 예의 바른 우리의 장수 문화가 아마도 더욱 중요한 근본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어떤 데서는 뭐 큰 절도 올리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 이면에서는 우리 시민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막말을 마구 퍼붓고 있기도 합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영진 후보, 이 사람은 아마 가슴에 금패치를 달아도 우리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예의 바른 인물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 고위, 최고위급 관료를 오래 지냈고 그 후로도 언제든지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면 공경의 마음을 잊지 않는 예의로운, 예의를 갖춘 그런 후보, 바로 누굽니까? 바로 공경과 겸손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예의를 갖춘 후보, 우리 장원이 낳고 길러준 장원의 아들, 장원의 사랑이 김용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저는 거북이를 생각하면 아주 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북이 토끼와의 달리기 경주에서 토끼에게 완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토끼는 가던 중간에 이것저것 주위를 살피고 낮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우직하게 자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자, 우리 김영진 후보, 저 보시면은 토끼가 생각나십니까? 거북이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앞만 봐도 거북이 같습니다. 아마도 일을 맡겨놓으면 무직하게 다른 생각 안 하고 겪는지도 안 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과 우리 장원분들이 맡겨줬던 임무를 그 임무에만 묵묵히 달려나가는 우직함을 갖춘 바로 김영진 후보 아니겠습니까? 자, 이 김용진 후보, 거북이를 닮은 우직함을 갖춘 김용진 후보, 바로 김용진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바로 단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장원우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이천 시민들 모두 다 투표소로 달려가서 우리 더 잘 사는 이천, 더 살맛나는 장원, 더 살고 싶은 이천 장원을 만들기 위해서 김용진과 함께 한 표 한 표로 모두 다 동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석 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아 놀아라,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이천 거북아 놀아라, 500조 거북아 놀아라, 용진 거북아 놀아라.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시원한 소리로 우리 김용진 후보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 제가 김용진 후보를 연어와 같은 사나이라고 말씀드렸죠. 연어가 태평양을 휘둘면서 많은 에너지들과 많은 경험치들을 모아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나머지 마지막 여생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후세에게 물려줄 배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김용진이가 대한민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큰 힘을 가지고 경험치를 통해서 다시 창원으로 왔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다치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서 네 분 중에 한 분은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세 분들 주저하지 말고 내 4월 15일 투표장으로 달려가 주십시오. 제일 먼저 투표해 주시고 우리 김용진을 지지해 주십시오. 김용진이 남은 생을 장원을 위해서, 이천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여러분의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당 경기도의회 의원이시면서 총과 선대본부장이신 김인영 도현님을 모셔서 지지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원 읍민 여러분, 김용진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 김인영입니다. 이제는 장원을 발전시킬 장원에 꼭 필요한 김용진 후보를 선택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장원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장원 어르신들이 선사하는 소중한 한 표, 한 표에 우리 장원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야당은 여전히 현재 재판 중인 조국과 문재인 정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 장원의 발전에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 정치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원의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지역 어르신들이 한 표,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장원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였노라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우리 장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역일꾼 김용진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어 중앙무대에서 가서도 장원 주민이 김용진을 이렇게 사용했노라고 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우리 지역의 인물, 우리 지역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발전시킬 수 있는 김용진에게 하우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원읍민 여러분, 우리 장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이런 후보 장원에서 평생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지역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맞춤형 후보입니다. 30년,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후퇴해왔던 이 장원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장원의 인재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장원 시의원 없다고 하시는데 시의원보다 100배 예산과 100배 권한을 장원 주민들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장원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한 표가 장원 발전의 토대가 되어 지금부터 장원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장원 발전의 역사의 현장에 장원 주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김용진 후보 총괄본부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나중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장원을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줄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장원 주민 여러분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우리 지역 장원을 발전시킬 김용진에게 행사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장원을 물려줄 수 있는 장원 주민이 됩시다. 우리 장원 자존심을 지킵시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기호 1번 김용진 후보는 장원 고향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장원을 사랑하는 500조 국가예산 다룬 국정운영 경험과 실력으로
김용진이 장어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부디 장어원을 발전시킬 후보인지 냉정히 판단하셔서 냉철한 선택을 하셔서 우리 장어원 100년 대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장어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 표 초석을 놓아주시길 장어원 읍민들에게 거듭 부탁드립니다. 설성의 인구 모가 인구 만 명입니다. 장어원 인구 15,300명입니다. 15,300명이 만 명을 못 이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좋은 기회 내일 투표해서 김용진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줍시다. 김용진 제가 예 거듭 부탁드립니다. 꼭 투표하셔서 장원에서 볼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 본부장으로서 장원 원민에게 큰절로서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진 선대본님께서 장원 원민들에게 큰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용진을 연해주시고 김용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영 총괄 선대본부장님의 지지 연설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뜨거운 땡볕에서 우리 김용진과 함께 48명의 김용진 선거운동들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오늘 마지막 하루 힘내시라고 뜨거운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김용진 1번